응, 그럼 연기합시다. 이제 처음 했던 거지. 아, 오늘 어디 할 거야? 잘 합시다. 오늘 제목은 진화와 자연 선택. 칠판을 자세히 보면 뭔가 비슷한 글씨가 한 번 더 써졌던 게 비치네. 대답이야, 대답이야. 그런가? 대답인가? 자, 진화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했던 말 또 할래? 다시 하고만. 자, 먼저 이제 진화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진화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 얘기하는 게 이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진화라고 하는 거는 뭘 우리 진화라고 그래? 진화가 뭘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 뭐가 변해가는 거야? 생명체가 생명체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화인데 대체로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에? 뭐 환경에 적응을 한다거나 갑자기 유전적인 특성이 좀 변하거나 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진화의 요소,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려면 각 개체의 차이, 각 개체가 어떤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형질의 차이죠. 각 개체 간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특성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라고 달라지는 것들. 근데 이 변이라고 하는 게 변이.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변한다 라는 거잖아. 진화라고 하는 게 나아갔을 때 변화를 확자잖아. 다르게 변한다. 다를 이자의 변화, 변자니까. 이 변화는 어떤 거에 의해서? 뭐와 뭐에 의해서 일어나? 환경. 그치. 환경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이나 뭐에 의해?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서.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또 무슨 전화가 오냐? 뭘까 이거? 방에 간다. 이래저래 오늘 방에 고민 많구나. 자, 환경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전적인 특성이라는 건데 차이점을 좀 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자, 환경 특성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뭐 빛이나 온도나 뭐 습도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변이가 일어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생명체 중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계절형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형. 계절형이라는 게 나타나요. 계절에 따라서 이제 생명체의 특성이 좀 달라지는 것들인데 뭐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호랑나비 같은 경우에 이제 봄형과 여름형이 있게 되는데 봄형과 여름형이 있게 되는데 봄형 호랑나비가 대체적으로 요만한 크기라면 봄형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름형은 일단 몸집 자체가 좀 크고요.
자체는 크고 색깔도 좀 더 화려합니다. 색깔도 좀 더 화려해. 호랑나비 같은. 김웅구가 제일 생각이 나는 호랑나비. 봄형과 여름형이 좀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진딧물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딧물의 경우에 그냥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인 진딧물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제 진딧물의 처방. 여름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진딧물이 이렇게 생겼다면 가을이나 이럴 때 나타나는 진딧물은 일단 색깔도 좀 약간 차이가 있고요. 훨씬 더 홀쭉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날개가 달려 있어. 왜요? 왜? 진딧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죽여요? 이게 여름. 여름에서 진딧물 형태라면 여기 이제 가을의 진딧물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특성이 좀 있어. 저거 식물에 나면 안 좋잖아요. 어, 안 좋죠. 내 전공이 식물이잖아. 많이 봤죠.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고요? 약을 치기도 하고 이제 천적을 좀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 여름과 가을이 좀 약간 이런 모양 차이가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개체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환경의 특성이 가장 큰 중요점은 뭐냐면 이건 유전이 돼야 안 돼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그 개체만 좀 색 모양이 다르고 끝나는 거예요. 유전이 안 돼요. 근데 유전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뭐에 의해서 유전 형질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유전 형질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해? 돌연변이 이야기하죠. 돌연변이. 돌연변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인 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자의 경우는 되게 색깔이 갈색빛이 나고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자, 왜 이제 백사자라고. 참고로 얘기하면 짱 비쌉니다. 겁나 비싸요. 얼마예요? 많이 비싸. 돈으로 어떻게 생명체를 먹입니까? 아니 아니래요. 희귀해 희귀해. 우리 뭐 이렇게 뱀도 백사 되게 귀하잖아. 대체로 이게 하얀색 나타내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알비노라 그래가지고. 백호도 알비노예요? 네. 백색증이죠 백색증. 사람을 치면 옛날에 뱀파이어 이러면서 뱀파이어 뱀파이어 우리가 노블레스라고 하는 알비노죠. 알비노 피부가 하얗고 어때? 눈이 빨개. 왜 빨개요? 그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못하는 거야. 아 진짜 눈 빨개. 어 눈이 빨갛으면 핏줄이 보이거든. 멜라닌이 없으니까 여기 빨갛게 보이네. 은발이죠 머리가. 그래서 항상 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몸을 좀 감고 다니고. 왜 드라큘라가 빛을 보면 타서 죽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멜라닌 색소가 없으니까 빛을 뭘 못해.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약해요. 화상 입을 수가 있어. 태양빛이 강하게 쬐면. 그러면은 막 살짝만 때려도 막 터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냥 멜라닌 색소가 없는 것뿐이라죠. 그러니까 핏줄이 비치기 때문에 빨개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빛 밖에 못 나가요? 아무래도 좀 어두울 때 많이 돌아다니고 항상 눈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이거 이제 그 맥락막에 이런 게 없으니까 빛이 들어오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화상이 딱 좋은 그런 거. 아 눈도 화상이네. 입을 수 있죠. 그 저번에 영화에 있었던 영화 나왔던 거 히말라야? 황정민 나왔던 설맹어도 나 설맹 설맹 설맹이 뭔지 몰라? 눈빛이 너무 강하니까 빛, 태양빛이 반사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리고 우리 그 용접 같은 거 할 때 보호경 안 쓰면 어때? 눈에 화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뭘 얹어줘야 돼? 감자즙을 생감자 갈아서 이제 올려주면 조금 이제 가라앉고. 감자. 생감자. 생양파 말고 생감자. 아, 그. 네, 거기 나와 있는 그거. 신강계 나와 있는. 잘 기억하고 있고.
생양파를 갈아 올려라. 화상의 눈에는 뭘 올려라? 생양파를 갈아 올려라. 신과함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이러한 돌연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자 어떻게 생겼어? 사자 그림은? 태양 아니에요. 사자. 일반적인 사자가 이렇게 생겼다. 사자는 어떻게 생겼어? 하얗게 생겼어요. 갈기도 이래요. 똑같아요. 뭐야? 똑같아. 색깔만 다른 것 뿐이에요. 색깔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럼 얘네도 몸이 약해요? 그냥 아무래도 멜라닌 합성을 못하니까 빛을 받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해. 뭐 이렇게 몸이 좀 빈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보세요. 아무래도 생명의 위협은 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유전이 돼. 아 이거 유전병이에요? 유전이 됨. 유전병이에요. 유전이 됩니다 이거는.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유전이 형질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 유전이 돼.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 진화의 결과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좀 약간 약하게 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네, 대체 진화 결과가 좋진 않아. 알겠죠? 결과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진화라고 하는 건 진화라고 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 이 변이의 중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변이가 이거 쌓여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진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고민을 했어.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게 누구냐면 처음에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용불용설. 그치. 라마르크에 뭐가 있었냐면 용불용설이 있었어. 용불용설.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 계속 사용을 하면 사용하면 이거 뭐하고 사용을 하면 얘는 진화하게 되고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뭐 된다? 그렇지, 퇴화한다. 이게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핵심이야. 근데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후형질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후형질 유전. 획득형질의 유전인데 쉬운 일이 이거예요. 내가 얼굴이 별로 안 예뻐. 내가 여러분 보기에 좀 못생긴 것 같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 내가 쌍꺼풀 다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초미남이 됐어. 쌍꺼풀 했더니 또 턱도 안 아까워서 좀 양악도 하고 그다음 앞팀 뒷팀도 좀 하고 해가지고 막 그 꽃미모에 앞팀 뒷팀이 뭐예요? 앞에 치고 뒤에 치고 팀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늘려주고 여기 좀 더 자르는 거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려받기를 했어. 인조인간이 됐습니다 내가. 얘는 그 인조인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인조인간 돼서 나오죠. 아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를 삼죠. 부인이 성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아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아. 부인 되게 예쁜데 아이가 되게 못생겼어. 그럼 이거는 한번 의심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요즘에는 뭐 쌍꺼풀은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잖아. 기본으로 그냥 선물로 하나씩 하고 가는 게 쌍꺼풀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성형수술 많이 한단 말이야. 엄청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내 주변에 꽤 많더라고. 내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고 뭐 예뻐지는 거에 대해서 뭐 상관없어요. 예쁨이 서로서로 좋은 거죠. 무튼 그런데 쉬운 일이 이거야. 내가 돌려받기 하면 내 자녀는 자동으로 돌려받기를 해서 나오느냐라는 거지. 안 그런다. 내가 운동을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운동 되게 싫어하는데 어느 날 내가 깡패한테 맞았어.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약하게 살지 않으리라. 운동 엄청 열심히 근육질에 남겨야겠어. 그 예전에 그 코빅에 나도 황철순이라고 알아. 징맨. 아 네. 징맨이 징맨은 또 변신했어. 그리고 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근육질로 딱 태어나죠. 아니 전혀 아니죠. 나처럼 또 삐쩍 마른 애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이거는 받아들여지 않았어. 왜? 무슨 이유 때문이야? 왜 무슨 이유 때문이냐? 획득형들은 획득형들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처음에 자연스레 그럴싸한데 했다가 말도 안 되잖아. 야, 이러고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다윈이야. 다윈. 짤스 다윈. 다누꼬야. 다윈. 자, 다윈이 뭘 얘기했느냐?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다윈 아저씨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셨어.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작은 섬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이 갈라파고스 제도예요. 여기를 갔더니 뭐 핀치새도 있고 육지 거북이도 있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섬마다 사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좀 달랐고 거북이들의 형태나 먹는 먹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다윈은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여러 생명체들을 연구한 결과 하나의 가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자연선택설입니다. 자연선택설의 핵심은 뭐냐? 자연에 의하여 선택된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이게 결국엔 뭘로? 각 개체의 진화 단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가 있으면 과잉 생산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애들을 탄생을 시켜.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을 낳더라도 모든 자식들이 똑같이 생겼나요? 여러분 언니, 오빠, 형, 동생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동생 다르게 생겼고 오빠 다르게 생겼잖아. 막 밖에 나가서 너 오빠랑 닮았다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막 화나고 막 그러잖아. 응? 막 갔는데 여동생이 막 너 오빠 닮았네? 들으면 여동생 기분이 어떨까? 내가 감히 오빠를 닮았다 이런 영광이 그럴까요? 응? 너 동생이랑 되게 닮았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동생처럼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네, 심지어 내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같은 동네에 사시던 옆집은 아닌 거죠. 이제 건너 동네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동생이랑 나랑 3년을 계속 같은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형제인 줄 몰랐던 거야. 심지어 나중에 형제인 걸 아시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걔가 형, 내가 동생인 줄 아셨어. 그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정말 다르게 생겼어. 난 내 동생과 굉장히 닮지 않았어. 내가 그나마 얼굴이 좀 약간 하얀 편인데 내 동생 까맣거든. 피부가 되게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근데 나 키 커요? 키가 나보다 큽니다. 아 그러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근데 어릴 때는 동생이 좀 더 어른스럽게 내가 좀 약간 약하게 생겼거든. 등치는 것 같아요. 등치 누가 더 커요? 내 동생은 운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아 그러면은 형님 친구 중 하나예요. 내 동생은 뭐, 내 친구는 뭐 패고 다니는 이런 애였어요. 무시무시한 애. 지금도 내 친구들이랑 나랑 별로 안 친하거든. 초중 친구들 나랑 별로 안 친해. 근데 내 동생은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형님 막 어릴 때 막 PC방 같이 가고 20대 초반에 20대 초반 PC방 같이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아무튼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이랑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데 내 동생은 내 친구들과도 연락을 잘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여가지고. 몇 살 차이네요? 두 살 차이. 네, 몇 친해요? 누구야? 동생이랑 나랑요? 일주일에 10마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 동생 어디 나왔어요? 근데 경기도 화성. 아니요. 그 뭐? 공군 해군. 아 예쁜이죠. 화성. 아무튼 뭐 갑자기 왜 그 얘기로 갔지? 아무튼 동생 학교가 되게 작아. 네. 학교가 작아서 내 친구들 동생들이 또 내 동생들이랑 친구 막 이래. 열 터울이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들 라인 내 친구들도 동생이 있을 거야. 내 동생들이랑 걔 동생들이랑 내 동생이랑 또 친구고 막 이런 식이라서. 그럼 그냥 광주 아니죠? 광주인데요. 광주예요. 네, 저 광주에서 살았는데. 그렇군요.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전교회장 출신이야. 아 진짜요?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이야. 공부를 잘하셨나 보네요.
공부? 그랬나? 그냥 얻어 걸렸지. 아무튼 잘하는 애들이 반장을 하면 전교장 할 수 있었어. 반이 하나밖에 없어. 아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시스템이냐면 1학기 때 전교장 하잖아. 2학기 때 반장을 하는 거. 1학기 때 반장했던 애가 전교장 올라가니 약간 이런 시스템. 참 좋은 시스템이죠. 어차피 반장하면 전교장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자, 아무튼 과잉 생산함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있게 되었냐? 형제가 다르게 생겼잖아. 이 얘기가 다 일로 왔구나. 네. 형제가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나? 개체 간의 특성들이 다릅니다. 개체의 변이라는 게 이건 맞지.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이 제한이 있단 말이야. 먹을 게 한계가 있어. 자식은 10명인데 개들도 그런 거 있잖아. 개들도 그거 있죠. 자기 아. 번호 젖꼭지 따라서 젖바람 먹는 거 그런 거 있지. 네? 개들 아, 나 그 멍멍이들도 그 멍멍이들 등짝에다가 번호 붙여놓고 그 자기 위치에다 번호 붙여놓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젖을 먹어요. 멍멍이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사과가 10개인데 사과 10개인데 새를 15마리 낳았어. 그럼 그 안에서 5마리 못 먹고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겨? 얘네들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생존 경쟁이 생기죠. 단순히 먹을 것 뿐만이 아니야. 어떤 애는 털이 되게 길어. 어떤 애는 털이 되게 짧아. 더운 데서는 털이 짧은 게 유리할 테고 추운 데서는 털이 긴 게 유리하겠지.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쟁 가운데 뭐가 되는 거야? 그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아, 적자 생존이 일어나는 거야. 적자 생존. 적합한 놈들만 살아남는 거지. 이를 통해 뭐가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자연 선택이 되고. 왜 적?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오타가 겁나 많이 나죠? 자연 선택을 통해 이제 뭐가? 종이 분화가 된다. 이게 곧 이제 뭐예요? 진화의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별로 진화에 쓸 게 없네요. 아니 뭐가? 오늘? 어, 그쵸. 이 짧은 걸 밀려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을지. 이 짧은 걸 한 15분이면 끝날 거야. 아니 근데 15분 하고 자르긴 너무 좀 아깝잖아. 아. 좀 할 수 있는 얘기는 최대한 다 해주려고. 이것도 원래 없는 얘기죠 지금. 이것도 책이 없는 얘기잖아 지금. 어제 어딨나 했어요. 책이 없는 얘기 지금 굳이 끌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근데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 크나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 이걸 설명을 못해. 이게 문제야. 다윈의 자연성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요? 왜 일어나는가? 아 이유는 몰라요.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당시엔 돌연변이 이런 거 없었거든. 돌연변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변이의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어디로 왔냐면 종합설이라는 걸로 왔어. 종합설. 여기 자연색에 더불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플러스 알파로 자 격리설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돌연변이설 아 다 합친 거예요? 이게 추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색에 의해서 종이 나뉘어진다는 현대의 종합설. 우리가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게 이 종합설인데 그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일단 얘네들이 종이 쪼개지려면 이러한 상황이 생겨요. 원래 한 군데 살다가 원래 한 군데 살다가 어떻게 돼야 돼? 쪼개지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하는데 유전자 풀 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특성이 있어.
이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유전자 전체 개수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중에 이제 격리. 2이나 2주에 의한 격리라는 게 나와요. 격리. 쪼개져.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뭐가 있냐? A들만 살고 있었어. 근데 이게 쪼개져. A가 이게 쪼개져요. 격리가 되고 나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지. 오랜 세대를 거듭나다 보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원래 A만 있었는데 자식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뭐도 생기고 A에서 좀 변한 B도 생기고 여기는 C도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환경에 정해 살아남다 보니까 A가 멸종을 해버렸어. A가 다 멸종을 해버렸어. A 죽고 여기도 A가 죽어버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 뭐만 남고? B만 남고 여기는 뭐만 남게 돼? C만 남게 되잖아. 그쵸?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합쳐지더라도 이렇게 다시 합쳐지더라도 이제 B와 C는 전혀 다른 종이 되어버린 거죠. 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서로 그냥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로 간 게 책에 나와있는 뭐 핀치새, 부리 모양의 차이.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 살다 보니까 먹이가 달랐고 그로 인해 그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부리로 뭐 됐다. 여러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태어났는데 그중에 이제 살아남은 놈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체변이에 대한 부분을 후에 뭘로? 돌연변이에 의해 개체변이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고 왜 그러면 생존 격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바로 격리에 의해서 환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남은 개체들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종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현대의 종합설을 채택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택의 그 근간을 담고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개체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유전이 돼야 되잖아. 그 유전이 왜 일어나는지까지는 알지 못해서 다행이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서 다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다행히 종의 진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어? 원숭이 몸뚱아리에다 다행의 얼굴을 합성해 놓고 다행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나 그래서 막 한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그냥 단순하게 개체가 변이되는 게 아니라 집단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집단 유전.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진화라고 하는 건 원숭이에서 뭐가 나왔을 것이다. 사람이 나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개체를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그럼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에 있는 애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아니야. 다인이 얘기한 진화는 요 얘기가 아니에요. 공통의 조상이고 그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뭐와 원숭이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쪼개졌다는 거지. 오랑우탄에 가깝지 않나? 아니다. 뭐였더라? 침팬지가 제일 가까워. 네, 침팬지 맞아. 침팬지가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접어들면서 어떤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갈래가 나뉘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후에 이제 뭘로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개통수라고 하는 개통수를 가지고 뭘 파악해? 유연 관계를 파악을 하잖아. 유형관계를 파악을 하게 되죠. 그치? 네. 개통수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개통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나무예요. 나무. 나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래 하나의 갈래가 있었으면 개통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하나의 이런 갈래가 있었으면 이 갈래로부터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하나 쪼개지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게 되고 이제 이런 분류지 개통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분류돼 가는 걸 개통수의 분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나눠지더라라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뭐 A, B, C, D, E가 있다면 E랑 제일 가까운 건 누구야? D죠. 그 다음 가까운 건 C. 그 다음은 뭐 A와 B는 비슷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이런 거죠. 이게 개통수야. 이렇게 이제 유형을 파악을 하고 뭘 설명하는 거야? 진화의 경로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다윈이 그렇게 많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야. 당시에 유럽은 어떤 사회였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야.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돌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시절에 종교재판 끌려가, 갈릴레이가 종교재판 괜히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태양이 중심일 수가 있느냐. 성경책을 펴봐라. 이 땅을 먼저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지 않았느냐. 요 내용이 있거든, 창세기에. 그래서 끌려갔어. 너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얘기한 지구가 돈다라는 걸 번복하지 않으면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사형이다.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어. 쏘리 형. 나왔죠 이제. 갈릴레이. 그럼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딱 나왔잖아.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이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랬다고 하니 나는 그냥 그렇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물이여. 원숭이와 사람은 각자 창조가 됐어. 근데 어떻게 원숭이와 사람이 나와? 그래서 다윈이 요 뒤지게 먹었죠. 생명의 위협도 받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다윈입니다. 종이견 책 봤어요? 이따만 두꺼운 책이잖아. 이걸 다 쓰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 연구도 많이 했겠지. 그런 상황이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자연선택 설이잖아. 자연선택의 법칙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야. 여기서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되 모범답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요즘에 한참 뜨거운 게 뭐 한참 뜨거운 건 아니고 예로부터 뜨거웠지.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창조론은 뭐예요? 창조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신의 섭리에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 설치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약간씩의 변환이 있대. 그러니까 그 거대한 묶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원래 여우는 따로였고 여우 원래 따로고 고양이 따로고 미생물 따로고 이런 거다. 진화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화학 진화설로부터 출발해서 무생물로 아니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탄생을 했다. 뭐가 더 뭐 그래요? 뭐가 더 그거냐니? 신빙성이 있어요. 특히 그 레닌이나 파스텔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게 있었어. 레닌 같은 경우는 고기 덩어리에다가 이게 자연 발생과 생물 속생설. 자연 발생과 생물 속생설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여기서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생물로부터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라는 거였고 생물 속생설은 생물이 있어야 그다음 또 다음 생물이 출현한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고개가 망쳐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파리가 앉았던 데는 구더기가 생겼고 파리가 앉아있지 않은 곳에서는 구더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생물 속생설이 맞구나 라는 게 그때 이제 밝혔어. 레닌이 이걸 밝혔고 파스텔도 그 이거 S자 관으로 고기국 끓여가지고 드럼 가서 고기국을 끓여서 한쪽은 끓여서 식혀놓고 한쪽은 그냥 놔뒀더니 그냥 놔둔 데는 곰팡이가 폈고 끓여놔둔 데는 곰팡이 피지 않았다. 왜냐면 이게 S자 관 풀 요렇게 S자관으로 된 플라스크에 요런 식으로 이제 고깃국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끓여놓고 났던 여기 이제 물방울을 맺혔단 말이야.
여기에 균들이 이쪽에 잡히니까 이쪽 안에 균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는 멀쩡했어. 나중에 이거 물방울을 한번 쫙 하니까 그 다음 곰팡이 생겼거든. 그럼 피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있어야 그 다음 생명체가 나온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맨 처음 기반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애초에 이 세상에 탄생할 때부터 생명체 있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화 지나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했지. 근데 이 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의 빠지긴 했지만 거기 보면 이제 화학 진화설이라고 해가지고 밀러랑 유리라는 사람이 밀러랑 유리라는 사람이 원시 대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하는 실험을 했고 그 뒤에 폭스나 오파린에 의해서 코아세르베이트나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이러한 유기물 복합체가 또 발견이 됐어요. 걔네들이 원시 세포를 형성하고 원시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원시 생명체 진화를 해서 단세포 생명체, 처음에는 RNA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에서 DNA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 그 다음에 무산소호흡을 한 생명체에서 산소호흡을 한 생명체로, 그리고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를 거쳐오면서 맨 처음 단세포 생물이었던 게 다세포 생물로, 그리고 이게 척추동물이나 갑각류, 그러니까 우리가 절지동물이라고 하는 얘들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 얘네가 육상 올라오면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나 포유류로 진화해 왔으며, 그 다음에 이런 갑각류, 외골격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지금 현재 절지동물, 혹은 뭐 좀 지나더라 환영동물이나 선형동물. 환영동물은 뭐예요? 환영동물은 뭐냐면 그 환, 고리 있잖아. 고리 환자. 동글게 생긴 애. 뭐 말이에요? 보통 연체동물, 환영동물, 선형동물 이런 거. 그 선충이나. 선충이라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그 기생충들 있잖아. 회충, 선충, 유충 이런 것들, 지렁이, 그 다음 오징어나 문어 등의 뭐 연체동물, 뭐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 쭉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하고 쪼개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러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건 화학 진화설로부터, 그러니까 화학적 진화에서 생물학적 진화로 넘어오면서 생명체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이야기들이죠. 그 외에도 이제 최초의 생명체는 저 깊은 심해의 바다 열수가 있는 여기서 탄생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해수 열수 구설, 혹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것, 외계 생명체가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외래 유입설 등 굉장히 다양하죠. 솔직히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되었건 다행히 이거 한참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요거 연구할 때는 아직 이제 이렇게 현미경이 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밝혀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밖에 못했던 거죠. 현재 우리가 개통수를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유형관계를 가지고 생물체만 분류합니다. 사람도 분류 대상에 속해 있잖아. 어디에 들어가 사람은? 중장계. 그 전 단계. 우리 종속과목 관문계로 분류한다면 일단은 뭐에 들어가고 일단 그 전에 역분류가 있으니까 진핵생물역,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요? 동물계에 속하죠. 그 다음에 어디? 몰라요. 알았어. 척삭, 척추동물군. 그 다음에 어디? 포유광에 들어가요. 포유광. 그 다음에 영장목. 안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아, 그 빠졌어요. 그걸 배웠어요. 나는 했어요. 저는 해드렸습니다. 언제 했냐면 딱 1년 전에 했네요. 제가 1년 전에 해드렸습니다. 기억 못하면 할 수 없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무튼 분류를 하더라 라는 거고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분류 방법이 있더라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몰라도 여러분 사는 나은 지장 없어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알려줄까요? 안 배워. 어차피 여러분 안 배워. 왜? 안 배울 거야. 왜요? 응? 안 배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는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이 좀 바뀌잖아요. 이게 생명과학 2에 나온단 말이야. 생2에 나와. 생2에 이 진화에 대한 부분이 생명과학 2에 나와요. 아니 지금 이거 개통수 이야기하는 거야. 아 네. 이거는 통합과학이 있으니까 배우긴 하는데 아 개통수 안 배운다. 개통수 안 배운다. 생명과학 2에 있어. 개통수 훈련. 여러분 안 배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진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이거 선택할 거야 해서 생각하고 툴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와.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되고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쌤은 선택했어요. 저요? 네. 저 때는 저는 내 전공이 생명과학인데 인간적으로 선택은 하지 않았었겠니? 그랬겠네요. 생원과 생투를 했죠. 생원 생투를 했고요. 화원과 지원을 했습니다. 물리는 싫어했거든. 그때도 지금도 난 물리가 싫어요. 뭐 아무튼 그러고 이러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럼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세계는 내성이지. 세계는 내성.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우리 플레밍 하면 뭐 떠올라요? 플레밍 들어는 봤어요. 플레밍이 뭐 하는 사람이야? 무주 아니에요? 아닌가? 맞나? 아닌가? 플레밍의 이거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아, 그 플레밍이 뭐도 했어? 이 사람이 뭐 연구했어? 예. 푸른 곰팡이 연구했죠. 그냥 이거 맞죠? 아닌가? 푸른 곰팡이 연구해서 뭐 했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네. 이거 있잖아요. 왼손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 연구에서 뭐 발견했어? 페니실 맞아, 페니실. 페니실 맞아요? 페니실 최초의 항생제죠. 당시에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 2차 감염에 의해서. 근데 이 페니실린을 쓰자마자 세균들이 다 어때? 죽었어. 항생제. 이 항생제를 쓰게 되면 어때? 세균이 사멸이 됩니다. 근데 지금 페니실린 쓰면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왜? 지금 균들은 뭐가 생겼어? 내성이 생겼거든. 기본적으로 이 페니실린 저항 유전자를 다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세균은 다 끼고 있어. 지금 페니실린 써봤자 절대 죽지 않아요. 항생제가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죠. 개발된 상황이었는데 많은 균들이 이렇게 있어. 세균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생제는 균 아니에요. 항생제는 균 아니고 물질이지. 물질. 세균을 죽이는 일종의 독성 물질이죠. 사람에게 페니실린 직접 쓰면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도 치명적이거든, 페니실린이. 근데 어떻게 썼어요? 약화를 시켜서 썼죠. 푸른 곰팡이 바로 찔러서 죽일 순 없잖아. 사람 몸에 푸른 곰팡이 넣으면 안 되잖아. 그걸 정제해 놓은 게 페니실린인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항생제를 넣잖아. 항생제를 딱 넣어요. 그럼 거의 다 죽거든? 다 죽어, 다 죽어. 싹 다 죽는데 꽥꽥꽥꽥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생 딱 썼잖아. 버텨. 띵. 새 유전자 딱 생겨버려. 돌연변이 됐어. 난 이걸 버텨내겠어. 환경에 저항하는 거. 환경 적응. 세균들 입장에서 얘가 영웅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짜증나는 게 없죠. 살아남아버렸어. 세균들 입장에서 얘는 영웅이지. 살아남았거든. 그럼 또 다시 번식해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항생제 쓰잖아. 또 항생제 써요. 그럼 이제 어때? 얘만 자손을 낳을 거 아니야. 다 죽었으니까. 얘 혼자 살아남아서 어떻게 돼? 이제 그 다음 애들은 다 어때? 이거 하나씩 다 끼고 있는 거지. 저 유전자를 다 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균들은 이거 다 갖고 있으니까 절대 죽지도 않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항생제 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의미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요즘 막 나오면
슈퍼 박테리아, 슈퍼 박테리아. 그것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지. 아, 박테리아가 뭔데? 세균이라고.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가 안 먹혀. 그럼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개발하고 감염 안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 슈퍼 박테리아 어디 있어? 병원에 있어, 병원에. 병원에서 하도 항생제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병원에서 항생제 하도 다 버텨 그냥 최강자, 최강자. 죽지도 않아. 엄청난 놈이죠. 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바나나죠,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 전 세계는 바나나가 다 비슷비슷해. 90%가 다 동일한 종입니다. 원래 이 바나나가 어디서 출발했어? 원래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캐번디시가 다 멸종했어 지금. 아니 미안해, 그로미시엘이 멸종을 했어 지금. 파나나병이라는 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2세대 바나나를 만든 게 캐번디시야. 우리 지금 먹는 바나나 훨씬 단단하긴 단단한데, 그러니까 파나나병 저항성이 있었어 얘는. 캐번디시만 유일하게. 그럼 지금 먹을 수 있어? 그거 먹을 수? 지금은 캐번디시 우리가 먹고 있죠. 근데 이 캐번디시가 또 위험한 게 변종 파나나병이 돈단 말이야. 싹쓸이 나는 거야. 파나나병이 뭐예요? 바나나가 말려 죽이는 거야. 사람한테 뭐예요? 사람한테 아무 일 없어요. 바나나한테만 치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를 못 먹을 상황이 곧 오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맛있는 거야? 바나나 맛있죠. 근데 옛날 바나나가 진짜 맛있었대. 그로미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거기 나오죠. 직장인 월급의 4분의 1 바나나가. 아, 그렇게 비쌌어요? 어, 그렇게 비쌌대. 당시 바나나 귀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 바나나 먹어본 적 있어요? 그로미시엘이요? 네. 먹었을 리가 없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멸종했어요, 그로미시엘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로미시엘은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살인가요? 7이요. 저도 먹어봤겠습니까, 설마? 저도 못 먹어봤죠. 거긴 60년대, 70년대 바나나야, 그로미시엘. 조선시대 바나나네. 예, 조선시대. 해방시대 때 바나나.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러한 다윈의 자연 선택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일단 과학적으로는 과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 뭘? 생명체의 분류를 기존에 어떻게 했어? 진화적 관점에서. 생명체 분류를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서식지나 생김새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뭘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진화적 관점에서 하게 되었고, 또 뭘 하게 되었어? 아, 이렇게 내성이 생기니까 뭐 한다? 유전학이나 의학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발전이게 되었다라는 거지.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 갈릴레이고. 사회적으로. 인종 막. 사회적으로 어땠을까? 자본주의 사회 발달이 너무 좋았어.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온. 뜬금없이 자본주의의 발달이에요, 이거는. 경쟁을 기반. 적자 생존. 생존 경쟁에 의한 적자 생존. 그래가지고 진짜 그 자본주의 제1세대 자본주의가 여기 시작한 거지. 근데 1세대 자본주의는 실패에 성공했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 규제가 없으니까 잘 먹는 사람은 진짜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진짜 최악 극빈까지 가. 빈익빈 부익. 이 극대화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철학이라던가 인문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발달을 가지고 왔죠. 그 이전까지 다 뭐였어? 신의 섭리였어. 그 이전까지 신의 섭리였습니다. 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였어.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발전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화 그리고 자연 선택에 대한 이야기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원래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